어제 제가 책상에 앉았는데 수학 문제지가 있었어요. 우리 막내가 문제 풀다가 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1차 함수 문제였습니다. X축, Y축, 뭐 Y절편, 기울기 두 직선이 X축과 만나서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문제를 보면서 제가 뭐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막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손 놓은 지가 오래됐지만 중학교 수학 정도는 눈으로도 풀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학생들은 지금 풀고 있는 수학 문제, 영어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문제는 수학 문제보다는 비교도 안될 만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또 자식 문제, 자식이 속을 썩이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이 인간관계가 꼬이게 되면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또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또이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의 가장 핵심, 가장 본질적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이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고 우리 자신이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잠시 세상의 쾌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 우주 만물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이 고승으로 유명했던 성철이라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은 시가 유명하죠. 뭐 열반송이라 그럽니까? 한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숨이 산을 지나간다. 평생을 이분이 도를 닦고 수많은 남녀들을 가르쳤지만 하는 말이 내가 속인 것이다. 내 말에 속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분이 보통 승려가 아니라 대단한 승려죠.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돌을 닦을 때 1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뭐 솔잎과 쌀가루를 먹으면서 수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학자였다고 하죠. 이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조직신학, 교의학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의 교의학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서양 철학, 심리학, 물리학 뭐 모든 학문에 이 상당한 그 수준의 탁월한 분입니다.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학자가 아니지요. 물론 성경도 그분이 틀림없이 많이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지었던 시,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래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숨이 산을 지나간다. 물론 이 불가에서는 이 말을 뭐 반어법이다 이래가지고 또 다르게 막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내용 그대로는 이분이 정말 도를 찾고 진리를 추구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말하기를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하니 망갈래나 되는데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난해합니다. 난해한 시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지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리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요, 금욕을 하고 용을 써도 우리의 지혜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둠에 살았을 때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지요. 우리 안에는 늘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이 불안, 불만, 불평이 있었습니다. 짜증이 있었고 남의 탓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어둠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둠인 우리를 빛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빛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 오셨다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본래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빛이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계셨다는 겁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 빛이 오셨는데 이 빛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이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어둠에 행하던 우리에게 빛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고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는 정말 평생을 돌을 닦아도 알 수 없었던 만물의 이치가 환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면서 정말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무슨 대단한 철학자도 아니고 뭐 무슨 사상가도 아니지만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 타락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어둠이었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곧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이런 진리를 어떻게 인간이 돌을 닦는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진리가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빛이십니까? 나를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이 뭔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나를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빛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거룩한 행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의롭구나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데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빛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중국 선교에 대단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중국 선교 그러면 떠오른 사람 있죠.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 중국에 있는 어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초에다가 불을 붙여봅시다. 언제부터 환해집니까? 언제부터 환해집니까? 초에다가 불을 붙이는 순간 환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하게 무슨 어떤 막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어떤 공로를 쌓고 이렇게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순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미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자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것도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하늘에 번개가 내려서 전기가 통하고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쳐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성경에 올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신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신비한 것들을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억지로 빛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둠인데 어떻게 내가 빛의 자녀처럼 내가 어떻게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선언하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미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열매가 뭐냐? 어떤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빛의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라는 표현. 자, 열매와 어떤 내가 뭐 노력해서 얻게 되는 성취, 이것은 다릅니다. 자,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게 됩니까? 포도나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열매를 맺는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이 가지가 노력해야 됩니까? 애를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네,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거지라.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나에게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읽어보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가면 어둠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러한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그러면 착함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착함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착한 사람.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착한 사람이 나와요.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착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사람은요, 그리고 정말 이 욕심, 이기심과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 하나라도 더 챙겨가지고 자기 것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는 정말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경쟁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아,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착한 사람 보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의로운 사람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당시에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직 요셉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이 사실을 밝히면은 그 약혼녀는 그 당시 풍습에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가서 내 약혼녀가 임신했습니다 딱 말하면 그날로 이 마리아는 질질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이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라고 생각하면 남의 잘못한 거 자꾸 들추어내고 손가락질하고 송사하고 이것이 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요셉은 자기 약혼녀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지금 그 여자의 잘못을 드러낸다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 오히려 그 약혼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죄를 다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특별히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죄를 책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의로운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빛으로 드러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 진실함은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진실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을 때 그 진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빛의 열매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옳다고 여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제들이, 이런 자매들이 많아서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 교회 안에 착한 형제님, 착한 자매님, 교회 안에 의로운 사람,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잘못하는데도 예수님이 끝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쁘실까,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쁘실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결혼해서 신혼 시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 기쁘게 할까, 이 옷을 입는 게 남편이 기쁠까, 저 옷을 입는 게 남편이 기쁠까, 그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은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지 마라, 처녀들에게.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야 되죠. 우리 처녀 총각들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결혼하게 되면 아내들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바울이 말하기를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에 내 인생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살 때는 음행을 위해서, 더러운 것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순간순간 느끼는 세상의 즐거움,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때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과거의 어둠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어둠으로 자꾸 끌려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지금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떤 왕국의 이 궁궐에서 암투가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자기 아들 왕자를 급하게 피신을 시켰어요. 내란이 진정이 되었는데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오랫동안 찾았는데
드디어 한 10년 만에 찾았어요. 10년 만에 찾아보니까 그 왕자 아들이 뒷골목에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거기 있는 거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아들이 맞아. 그래서 그 아들을 드디어 10년 만에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왕복을 왕자 옷을 입히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왕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왕자님이 한 번씩 기분이 울적하면 어디로 가느냐, 옛날 생각이 나서 또 그 뒷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뒷골목 가가지고 거기 가서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서 뭐 짭짤한 거 먹을 거 있는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이 왕자를 찾다가 그 뒷골목에 가보니까 왕자가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왕자님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왕자님,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전에는 거지였으나 왕자님 이제는 왕궁에서 빛이십니다. 왕자님이십니다. 이제는 왕자님답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또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주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네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손잡고 가면 자연스럽게 이 빛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빛이 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빛으로 바뀌어졌는데도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신분이 빛으로 바뀌었는데도 잠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죽은 자는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전에 한번 저희들이 어떤 그 교회에 갔는데 그 현관에 소나무를 이렇게 분재를, 소나무 분재가, 큰 소나무 분재가 있어요. 화단이 크게 있고 큰 소나무 분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어요. 저거 진짜냐 가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많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그래가지고 겉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솔잎을 이로 살짝 깨물어 보니까 플라스틱 맛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이 진짜 같아도 가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산에, 야생에 그 돌 사이에 아주 겨우 생명부지하는 못생긴 볼품없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지만 그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안 돼요.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시들시들해 보이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요,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표시가 안 나요. 그 소나무처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라고 보일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교회도 겨우 다니고 그렇게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잠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어떤 이유, 어떤 원인,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사역에 지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어요. 혹은 너무 하는 일이 문제가 없이 잘 될 때에 자식도 문제없고 사업도 문제없고 건강도 문제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안일하게 되었을 때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데 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는 이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 후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점이 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죄송했는데 영적으로 병들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영혼이 확 살아나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면 시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이 마음에 찬양이 있었어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참 주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그러한 내 마음에 찬양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병들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교회를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그 기쁨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들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세상의 쾌락을 찾아가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점점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가 안 나요.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같은 직장에 있어도 같은 학교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다면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 지금. 이 잠든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지만 이 뭔가 세상이 자꾸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걸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맨날 결심만 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자는 자여 넌 지금 비록 잠자고 있지만 너에게는 생명이 있잖아. 넌 주 안에서 빛이야.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고 그리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도 그 빛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회개죠. 이 회개 자백, 자백이라는 뜻은 동의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예, 주님, 제가 정말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깨어서 일어나겠습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어디서 시작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자기의 진솔한 삶을 나누고, 내가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정말 극심한 침체에 빠질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기를,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명이 있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질문 들으면요 가슴이 찌르르 하면서 두렵고 무섭고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내 마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잠자는 자가 있다면 깨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어둠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